수동으로 돌려가지고 돌아갈 때는 이 콘덴서가 나간 거예요. 일단은 가로 준비 될것 같아요. 잡으면 이렇게 기둥 콘덴서가 들어있어요. 요거 요게 이제 나가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거든. 요거를 가려주는 거예요. 원래 요걸로. 되게 이제 펌프가 안 들어가는 원인은 거의 콘덴서가 불량일 경우가 더 많아요. 네. 됐다 안 됐다 할 때. 그때는 펌프가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면 콘덴서만 사다가 가려주시면 되고, 기존에 쓰던 용량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면 1.6 마이크패러 1.6 1.6 똑같이 같은 거죠.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아요. 콘덴서 같이 펌프가 안 들어갈 때, 근데 펌프가 여기를 이렇게 수동으로 돌렸을 때 전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안 들어갈 때 이걸 수동으로 돌리잖아요. 그럼 돌아간다. 그러면 거의 콘덴서 불량이고, 그리고 이제 하절기 내내 이 펌프가 멈춰 있다가 처음에 동절기 돌릴 때는 무조건 수동으로 얘를 1차적으로 먼저 전기를 넣어주기 전에 얘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왜냐면 쩔어있거든. 먼저 돌려주고 나서 작업을 하는, 이렇게 펌프를 사용하는 게 펌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또 기둥 콘덴서가 어디에 들어가는, 그 에어컨 실외기 있죠? 네, 저런 다 아시는 거. 그 에어컨도 팬이 안돌때 거의 고장이 팬이 아니라 콘덴서, 콘덴서. 오케이. 네, 돌아가.